쉬는우선 저그전입니다. 요즘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쉼피에능선 저그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맵만 걸리네? 그거 진짜 신기하네요. 어째서 이 맵만 걸리는 걸까? 요번에는 성게이트로 출발을 해볼게요. 성게이트는 근데 보통 잘 하기는 하는데, 성게이트 하려면 일단 피지컬이 좋아야 되거든요. 질러 컨트롤 하면서 일꾼 뽑고 앞마당 먹으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액세스 하는 것보다는 손이 좀 많이 가. 근데 사실 손이 빨라야 돼. 근데 난 손이 느리지. 그래도 뭐 지금 뭐 내가 뭐 프로게이머이고 뭐 그래서 뭐 엄청 잘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나처럼 아재들도 많고 또 점수 때 낮은 분들도 많고 하니 또 아재들이라고 점수 낮은 사람이라고 성게이트 쓰면 안 된다는 거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12야. 12야 아니야? 야, 그리고 설마 뭐 여기까지 빨리 먹겠다라는 뜻이야? 드루 왜 나왔을까? 저건 왜 갈까 위로? 뭐지? 아, 전진게이트 혹시나 했을까봐. 아이, 저거한테 전진게이트 어떻게 해. 와, 이제 드론 정찰까지 왔네. 피해 좀만 입힐게요. 피해 좀만 입히자. 오, 때려 때려 때려. 아우 마이 갓드, 못 때렸어요. 꼬라띠. 어씨! 어? 나 리 왜 이렇게 많아? 돈 쌓이기 시작하잖아. 링 많다, 링 많다. 이거는 마금 내가 이득이다잉. 마금 내가 이득이다잉. 하나 더 나가 있어. 어? 꼬라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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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오오오. 야 뭐야 슈브야 뭐야. 안돼 씨. 안돼 안돼 안돼. 짜증나게도 한다잉.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씨. 나, 야, 야, 그만 왔다 갔다 해라이. 저걸 컨트롤만 하고. 어이씨, 정신 없어, 나도. 야! 나도 정신 없어. 피지컬 싸움인데? 피지컬! 피지컬 싸움! 아씨. 어? 힘들어? 줄로 숨겨놓고. 어, 너 왜 이렇게. 이거 상대도 정신없는 거 맞죠? 어, 야, 올인이야? 아이씨. 나도 정신이 없어. 캐논 제때 완성됐고. 와, 휘드러가 많다야. 나이스, 막았어. 야, 너 막혔다, 야. 나 이거 하나 들어왔다잉. 이거 모르겠지, 이거. 정신 없어잉. 숨어. 발업질러 해도 되겠다. 숨어 있어. 어, 야야야야, 넌 포즈를 깨겠다고 무슨 그러냐, 히드라를. 그렇게 길어. 너무 급하게 포즈를 깨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공포의 발업 질럿으로 갈 거야. 둘, 레, 여섯, 일단 캐논 8개면 충분하겠지? 레오는 늦고 어차피. 폭발 게이르.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좋아. 레오가 엄청 세겠죠? 혹시 몰라,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게이트를 지울 준비는 해놔야 돼. 혹시 모르잖아? 어, 프로 많다, 야, 씨.
팔업 됐고. 이거 지워야지. 템플로 아카이버드. 빨리 막히지 않기 위해서 프로브 빼놓고. 가자! 그렇지, 좀 잡아먹고. 빨론 미리미리 지워라. 와, 뭐야, 롤커가 벌써? 기름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막아, 막아, 막아. 어이씨. 템플러, 스톰 업그레이드 안 할 뻔했어. 정신 없디, 정신 없디. 어디서 물어? 질러 달려, 깡패 질러, 깡패 돌려. 어, 질러 또 타이. 하나, 이거 또 들어보는 거 아닌가, 이거? 박힐 때쯤 뺄게요. 롤코 박히나? 빠지자오! 질러 계속 달려. 이씨, 옵저브 사업한다. 아, 여기 길이 많다. 질러 딸리기 좋은데? 이씨, 여기 막혀도, 아까처럼 막혀도 뭐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질러 계속 뛰어. 어? 어? 질러 먹었다 이거? 롤코 먹었다 롤코. 어, 반응 빠르다. 나도 멀티 좀 먹어야지. 어디로 흔들어 줄까요? 어휴, 돈 떨어져 간다, 돈 떨어져 간다. 어휴, 질러 주도권 있으니까 재밌는데, 게임이? 여길로 가는 척 하면서? 오, 만 원, 만 원. 여길로? 두 군데로? 오, 만 원, 만 원. 여길로? 와, 씨. 드라곤 나오고? 아, 이거 미리 좀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해놔야 되겠다, 이거.
찢어! 찢어버려! 어, 뭐야? 너 이득이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게이트 플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재식 선게이트 플레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런 식으로 선 게이트 플레이 한번 때려보세요. 아, 어, 재밌네. 12합을 때려버려? 12합을. 근데 12합을 때리고 전진 게이트를 너무 늦게 정찰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것도 질러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도착했을 때 컨트롤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본진에서 질러 뽑고 여기서 지금 씨 이거 뽑고 뭐하고 막 넥서스 짓고 뭐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씨. 아, 여기서 근데 이 친구랑 나랑 공포의 피지컬 싸움 들어갔죠? 딜러 생카고 들어와서, 아, 저글링 생카고 들어와서 저글링 컨트롤 오지게 하는 상대, 나는 그걸 저글링 질럿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럿 공격 가가지고 질럿 컨트롤 해주고. 아, 이 저글링 바로 비대 있으니까 좀 껄끄럽긴 하네. 새로에 내가 좀 늦었어. 아,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말이가, 어, 저글링 컨트롤 오지더라고. 질러 난 출발해버렸지. 이 친구도 당황 꽤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솔직히 더 많이 흔들리긴 했어, 그죠? 훨씬 많이 흔들리긴 했어.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흔들려. 여기서 근데 내가 또 질러스를 이득으로 오지게 보지. 뿅뿅뿅뿅뿅뿅뿅뿅 싸우면서 거라디. 그때 히드라가 좀 늦긴 늦었지. 야, 그래도 히드라가 꽤 많이 나오던데? 973이었나 보구나. 야, 여기 딱 그 게이트와 캐논 이 사이, 이 캐논에서 반칸 올라간 이 위치 좋다. 아, 이 위치 좋아. 깔끔하게 막았잖아? 여기도 나중에, 아, 뭐야. 아, 이거 좋았지. 이걸로 또 흔들었지. 요거 좋았어. 흔들어 보리기. 뭐 어차피 죽는 질럿인데 질럿 하나로 이득 오지게 봤죠?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폭발 게이르. 아, 근데 럴코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난 레어가 내 생각에는 좀 굉장히 늦게 완성됐을 거라 생각해서 럴코 업은 안 됐을 거라고 봤는데. 8게이트 딜럿 오지게 짓는 거예요, 그냥. 8게이트 늘려보리기. 근데 이게 롤코가 업이 돼있네. 근데 여기 막혀도 바로 옆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아. 와, 이거 해처리 깨버려가지고 이득 오지게 봤죠? 입구 길막 요런 거 좋아요. 입구 길막. 롤코는 생각보다 똥똥하잖아요. 입구 막아버리고 해처리 날려버리기. 이거 못 날렸으면 또 몰랐네. 이거 날려버리기. 이득을 많이 받지 여기서. 본진에 들어오면 아예 없구나. 질롯이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니까 저그가 정신이 없죠? 다 막아내기가 힘들지 저그도. 계속 뛰어댕기는 거야. 뛰어댕길 때가 많아 질롯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댕기는 거야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서로 맞교환하는 거야. 헝그리하게. 이거 다 퍼트려놨어도 질러 발이 빠르잖아. 질러 발 업되면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바꿔줘 서로. 그래서 흔들어 헝그리하게 만들어. 그리고 질롯이랑 템 나오니까 게임 세트 끝나잖아요. 게임 세트. 게임 세트. 스톰 지져버리기. 완벽한 스톰.
왜 꼭 옥저버 위에다가 스톰을 짓는지 모르겠어. 깔끔하게. 이때 저분은 아무것도 없죠. 체제를 전환할 수가 없다 보니 바로 지지치고 나갔죠. 완벽한 성격의 또 듀얼러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렸어요? 잠깐만요. 이게 완전 지려버렸어요. 선게이트. 아, 멋있다. 멋있습니다. 으쌰쌰.